안녕하세요, 수빈슈네입니다. 오늘은 서해마을에 있는 라모라에 와봤습니다. 형 소믈리에와 동생 셰프가 진행 같이 운영하고 있는 라모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 라모라는 소믈리에 형 그리고 셰프 동생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한민국 많은 파스타집을 다녔지만 이 정도의 맛을 선보이는 파스타집이 따로 있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이곳 라모라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모라의 파스타는 여러분들 약간 뭐 창의적이라기보단 이탈리아 정석 파스타를 선보이고 있는데 재료가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거나 뭐 창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심플한 재료로 정말 엄청난 맛을 만들어냅니다. 새우버터 준비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소금만 넣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파스타를 먹기 전에 식전 빵이 나오죠. 오늘 치아버터를 주셨다는데 오,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삭한 게 벌써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올리브유에 소금 정도만. 그리고 저는 식전 빵을 다 먹지 않을 겁니다.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뉴로 나온 건 이제 가리비 벨루떼, 카페산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구성을 보시면 이제 썸머 트러플이라서 여기 하얀 트러플이 올라가 있고 가리비 관자인데 크기가 정말 엄청난 게 보이실 겁니다. 한번 썰어서 단면을 보이자면 탱글탱글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는 이제 벨루떼라고 해서 밀가루와 버터를 볶아서 이제 룰을 만드신 다음에 트러플 버섯까지 같이 넣어주셔서 이렇게 걸쭉한 이제 벨루떼를 만들어서 이제 소스를 내주셨고요. 보시면 관자는요, 여러분 특히 그 구우실 때 높은 온도에 구우셔서 겉에 이제 이렇게 시어링을 해야지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잘 굽는 건데 보시면 겉면이 이제 시어링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제 트러플 향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어서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어우, 미치겠어요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가리비 이 탱글탱글한 식감에 겉은 시어링 돼서 살짝 바삭하고 또 이 벨루떼와 이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리비에는 겉면에 살짝 소금으로 간을 해주신 게 느껴지고 파스타 먹기 전에 이제 전체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에피타이저 치고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먹을 때 이탈리안 요리나 프렌치 요리에는 소스가 벨루떼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빵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 드셔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역시 잘 어울리고 그리고 셰프님들도 이렇게 소스까지 다 싹싹 비벼 먹으면 설거지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셰프님의 마음도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어줬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메뉴는 당연히 와인과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도 하우스 와인 한잔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소믈리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루아르 지방에 프랑스 루아르 지방에 있는 소비뇽 블랑이라는 포도 품종을 사용한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봄이랑 이 메뉴랑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깔끔하고 싱그럽다고 할까요? 정말 봄이랑 잘 어울린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끈적끈적한 소스랑 와인으로 입안을 싹 헹궈주니까 정말 맛있고 빵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라모라에 오시면 이 메뉴 꼭 시켜보세요. 이번에 나온 메뉴는 이제 카치오 페페라고 해서 후추, 버터, 치즈로만 만든 파스타를 말합니다. 페페가 이탈리아어로 후추입니다. 그리고 카치오는 치즈의 이탈리아 방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가 정말 단순하죠. 여기 검게 보이는 것이 이제 후추고 치즈는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라고 합니다. 파르미지아노랑 이제 파마상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피자에 뿌려 먹는 그런 파마상 치즈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이 카치오 페페는 치즈가 굳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으면 좋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 어떻게 치즈랑 후추만으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데 면의 익힘도 정말 예술인 게
저는 당연히 겉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면을 쓰신다고 합니다. 생면을 쓰셨는데 익히실 때 약간 겉면, 약간 알덴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익히지 않으시고 살짝 남겨놓고 익히셨는데 면의 익힘 또한 예술입니다, 정말. 이건 뭐 드릴 말씀이 없이 그냥 와서 드셔보셔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이번 나온 파스타는 이제 푸타네스카라고 하는데요. 예전 로마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섞어 먹어서 푸타네스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면은 피콜로 링기네라고 해서 피콜로가 이탈리아어로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링기네보다 좀 작고 겉면을 쓰셔서 그런지 역시 식감이 알덴테, 살짝 식감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엔초비를 갈아 넣으셔서 살짝 해산물 향, 바다 향이 살짝 느껴지고요. 맛은 좀 진한 편입니다. 앞에 카츠페페에 비해서는 진한 편이고 이제 크럼블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도 있고요. 그리고 호박 식감까지 정말 조화롭게 잘 섞여 있어서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크림 베이스 혹은 치즈 베이스 그리고 오일 베이스 그리고 토마토 베이스라고 파스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토마토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케이퍼도 있어서 시큼하고 상큼한 맛까지 그래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와 케이퍼가 깔끔. 스미슐랭 구독자분들이 정말 가격과 양 상관없이 정말 맛있는 파스타 한번 먹고 싶다 그럼 전 여기 라모라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몇몇 셰프분들과 함께 이제 미식 모임도 함께 하고 있는데 셰프님들께서도 라모라만큼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파스타집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이 거의 뭐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파스타 피자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느끼하게 생각해서 이탈리안 잘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약 이 가게에 오시면 뭐 왠지 느끼하지가 않고 물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파스타집 가고 싶다면 이곳 라모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스미슐랭이었습니다.